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팀장님 지난주부터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예. 아, 그 지금 막 교재를 보고 있었거든요. 텔레파시를 막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 이러면서. 아, 그렇죠. 예. 아, 그럼 바로 가죠. 예. 근데 오늘 이번 주에 볼 게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는 팀장님이 강조를 해주셨던 그 테슬라 관련된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 사실 이거 실업급여 주정부에서 주는 거 말고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 그것도 좀 이렇게 돼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싸움 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보기가 힘드네요. 미국 네, 쪽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중에 많이 풀려있는 돈이고 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 그 암호화폐 쪽의 거래량이 아예 말라버렸거든요. 그리고 다 지금 그쪽으로 주식시장으로 많이 와있는 상황들. 그러다 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릴 때마다 중국 정부 당국의 많은 조치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고하게 만들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쏠림 현상이 한번 물려버리면 네.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관망을 좀 하고는 있는데 악재성재로 의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7만 명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급증을 하고 있고 가장 문제는 경제 재개가 축소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셧다운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금요일날 발표됐던 게 미국의 소비 심리지가 예상을 크게 하위했고 네. 그거는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심리 지표마저 건드려가지고 이제 밀려 내리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7월 말에 합의가 불가하다라는 게 그쪽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8월 빨라야 8월 중순 타결. 그러면은. 승인은 되긴 되겠는데 늦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실업급여를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된다. 내년 1월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뭐 급여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600불 정도가 더 플러스 되는데 이거를 뭐 반절로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줄여가지고 그대로 주는 건 아니다. 반절로 어느 정도 줄이는 거는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처럼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풀릴 정도로는 아니고요. 이게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EU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달 말에 네.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막 1년 걸리고 그러잖아요. 뭐 승인되려면 유럽 쪽으로. 뭐 그러고 있는 사항. 네. 거기다가 실적 같은 경우도 낙관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는 높지만 여전히 부진할 거.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인데 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와 관련된 경고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사항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실적도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면 IBM 실적 발표 있는데 이것도 네. 데이터센터 향 매출이 네, 네. 얼마만큼 그 나오는지 봐야 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스냅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언택트 쪽이네요.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IT 반도체 쪽이고 네. 그 수요일 날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날 이제 테슬라 장마감 네. 이후에 그럼 우리는 목요일 날 아침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그 EPS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한 2점 몇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분기 때 마이너스 1점 몇 달러에서 플러스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게 플러스로 바뀔 거다라는 게 그 개인 투자가들의 기대와 희망이고요. 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적자를 보게 되면 S&P 지수 편입이 4개분기 연속 흑자여야 되기 때문에 불발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네. 당연히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장중에 또 급등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거기다 또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슈커버링 들고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고 그게 이제 목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보면 결국은 EU. 네. EU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을 했다가 시간외로 미국 시간외 선물이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약 0.5% 정도, 4% 정도 빠지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네네. 제한적이었지만 그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킨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네. 변화를 줄 수가 있죠. 거기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차익 매물이 나올만 하면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호재성 재료라고 칭하기보다는 호재성 재료로 믿고 싶어하는 찾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실적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질비하기 때문에 뭐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의회.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위든 아래든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섣불리 다가가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기도 그렇고 네. 좀 그래서 다들 이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종목 장세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개별 종목별로 이제 움직이고는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치주들 위주로 해서 금융주하고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빠졌던 쪽 같은 경우는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끝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도 안정이 돼야 되고요. 사실은 가치주가 성장률 대비 안정을 찾는 것도 지수가 뭐 조정을 보일 때 덜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지금 그 이유를 찾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좀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뭐 위든 아래든 서로 간의 논리들이 다 맞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승한다. 그럴 수도 있고 하락한다.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히 있으면 된다. 예. 한 2주 정도가 그럴 것 같다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동성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에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시장을 예. 그동안 뭐 40%, 50% 일부 종목도 같으면 100%, 200%씩 끌고 올라왔던 게 사실은 뭐 숫자가 나와서 이제 올라갔던 게 라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끌어올려갖고 이거를 뒷받침했던 게 유동성이었는데 네. 이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건드린다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에 봐야 될 그리고 내일 봐야 될 시장의 핵심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